가게 앞 수족관 발견! 살아있는 새우가 여기 있었구나. 아, 네. 우와. 12월 달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가 있네요. 네. 제가 직접 양식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 새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승호 씨. 양식으로 1년에 얼마나 보세요? 그럼 여기 식당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 처하고 이제 형제들이 같이 운영하고 저는 양식하는 데 주력을 하고 첫째 처형, 저 하늘색 옷 입은 첫째 처형, 저희 처가 둘째고 셋째가 이제 또 알록달록한 저 입은 이제 셋째 처제, 분홍 입은 이제 막내 처제. 가족들이 다 모이네, 새우자매네. 아, 바쁜데 빨리 새우 갖고 오세요. 네. 사장님은 돈 버는 비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저도 일 좀 도와줄 테니까 비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들고 가시고 물을 털어야 됩니다. 뭐. 네. 우와, 뛴다 쳐. 새우 왔어요. 한식으로 테이블에 1번 테이블에 잠깐만요. 우와. 자, 새우 라면 나왔습니다. 새우가 이만큼 들었습니다. 자매들은 주말마다 일을 돕는다는데요. 돈도 벌고 우애도 쌓이고 일석이조입니다. 자매들끼리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항상 좋아요, 만나면. 아, 만나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좋죠.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수다는 잠시 접어두고 상인 씨도 부지런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야, 한몫 톡톡히 하시는데요. 사장님, 새우도 다 떨어졌대요. 아유, 큰일 났네. 네. 새우 좀 가지러 갔다 와야겠습니다. 양식장에 갔다 와야겠어요. 양식장이요? 예, 예, 얼른 갔다 저도 그럼 따라갈래요, 양식장. 새우 구경다오. 옷 갖고 올게요. 차로 5분간 달려서 도착한 양식장. 여기가 새우 양식장입니다. 아까 그 새우를 여기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안에가 좀 덥습니다. 네. 엄청 넓네요. 네. 바깥에서 보면 이게 하우스 하나하나가 되어 있는데 안에는 전체가 다 트여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구나. 네, 전체가 1,000평. 1,000평? 네네. 한 칸당 새우가 몇 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한 칸당 지금 한 32만 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네. 지금 발에 뭐가 밟히는데요? 아, 이거 새우 밟는 거예요. 걸을 때 네. 바닥에 발을 띄지 말고 이렇게 끌면서 걸어야지 이렇게 더벅더벅 우리 밖에서 걷듯이 걸면 새우가 막 밟혀요. 오, 새우 몰러 나간다. 아, 와, 뛰다, 뛰다, 뛰다. 어, 진짜. 야, 못 들겠어, 못 들겠어. 우와, 새우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진짜 크다. 네. 왕새우인데, 왕새우? 아야, 질려요. 와, 아파, 아파, 아파. 야, 진짜 크네요. 네. 이게 무슨 새우예요? 흰다리 새우입니다. 흰다리? 네네. 아, 다리가 하얗네. 야. 다리가 휘어서 이름 붙여진 흰다리 새우는 이마뿔과 더듬이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저 와, 20cm. 20cm네요. 20cm. 요게 이 정도면 한 얼만큼 자란 거예요? 지금 6개월 자란 겁니다. 4개월 네. 정도부터 추가한 거예요. 4개월부터? 네네. 야, 이 새우들은 금방 돈이 되네요. 4개월 기다리면? 잘 키워야죠. 잘 키워야 돼.